첫 번째 순서로 우리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등포구 의회 윤준용 의장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미니 인터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등포구 의회 윤준용 의장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제8대 영등포구의회 전반기 신임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먼저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모로 부족한 제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2006년도에 5대 의원으로 처음 구의회에 입성해서 1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까지 맡게 됐습니다.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께 힘을 주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잘 이끌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의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지방 분권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 집중되는 권한을 지방으로 또 집행부 위주로 돌아가는 지방자치를 주민 중심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앞으로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서 의원 개개인이 구정의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아시고 친숙하게 여기실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다양하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4선 의원의 신임 의장으로까지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8대 의회는 13명의 의원들이 한번 이상 의정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고 많게는 7선 의원까지 경륜과 덕망이 풍부한 선배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열정과 추진력을 가진 초선 의원님들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선배 의원님들이 장점을 잘 융합해서 국민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한편으로는 4선 의원이면 익숙하고 편하지 않느냐는 주민분들도 계신데 의정활동을 하면 할수록 배울 것이 많고 또 지역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무엇이든 해결을 하려는 자세로 또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네, 이번 이 8대 영등포구 의회는 여야 의원의 비율도 다르고 또 무소속 의원이 2명이나 선출이 됐습니다. 의원들이 각자 하는 정당마다 성향도 다를 수 있고 집행부와의 관계도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잘 통합해서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가요? 예,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서 동료 의원들 대부분이 그간의 의정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고 초선 의원님들도 지역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봐온 분들이라 임기 초반인데도 조합이 잘 맞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17명 의원 모두가 각자의 지역구를 대변해야 하고 의견이 매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중간에서 의견 조율을 잘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9월에 정례회가 열리기 전까지 의원들끼리 또 의원과 사무국 직원 사이에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평상시에도 대화를 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좀 더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신임 구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속도보다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감시의 끈을 조일 생각입니다. 네, 영등포구 지역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원 사업과 다양한 현안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접근할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또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의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셀 수도 없이 다양하지만 제 지역구인 당산 1동과 양평동을 보면 당산동에서 영등포 일대까지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에 유흥적객 행위를 하는 나쁜 카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근 주민과 학부모에게 정비를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경찰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또 업종 병원을 꾸준히 설득해서 남은 업소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난해 양평동 제11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된 후에 난개발에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재생 유형을 검토를 하고 좁고 노후한 골목길과 도로 경관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영등포 전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 1동에는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해서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재개발 구역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주민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등포구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곧 서남권의 종갓집이었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영등포 구의회가 구민 여러분과 보폭을 마치고 균형을 잡아가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고 안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약속을 드립니다. 불편하거나 부당한 행정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구의회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영등포 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의회 윤준용 의장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CNB 미니 인터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